7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등장한 아이돌마스터 뮤지션 라이브 애니메이션. 7월 4일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많은 뮤지피들은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 발표는 기쁘고 행복하고 감동적이고 웅장하고 진짜 뮤지 애니는 전설이다. 하지만 우린 기뻐해서만은 안됩니다. 아이돌마스터 팬들은 아시는 것처럼 아이마스터를 살려준 콘텐츠는 바로 애니메이션입니다. 또 지금 뮤지션 라이브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콘텐츠도 이 애니메이션일 것입니다. 그런 애니메이션이 스토리가 치약이면 과연 팬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아직 본편 PV도 나오지 않은 많이 애매한 상황. 과연 이번에 맡긴 제작사와 이번에 뮤지 애니를 담당하게 된 감독과 각본가는 39명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오늘은 추측과 예상이 포함된 뮤지션 라이브 애니메이션의 이야기 어떤 느낌일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영상은 그저 제 예상일 뿐 꼭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 그저 가볍게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과연 39명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를 해갈까요? 먼저 뮤지 애니를 예상해보기 전 선대 애니들의 진행은 어땠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타트를 찍은 본가 아이돌마스터 애니는 리쿨 형태로 전체적인 스토리 구성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원작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완전한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스토리였으며 중간중간 각 아이돌 개개인을 주인공으로 한 전용 에피소드를 섞어 넣어서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 1년 선배인 신데렐라 시리즈 역시 리쿨 형태로 진행하였고 수많은 아이돌 중 14명을 선정하여 신데렐라 프로젝트라는 팀을 만들고 애니마스처럼 오리지널 스토리 속에 프로젝트 아이돌들을 중심으로 에피소드를 진행했으며 그 외 아이돌들은 까메오 혹은 신데렐라 프로젝트에 속한 아이돌들의 성장에 필요한 계기의 역할을 해주며 등장하여 아이돌 수가 많은 신데렐라 시리즈의 문제점을 조금은 보강한 형태로 스토리가 진행되었습니다. 단 신데렐라 애니는 후반에 뉴제네의 비중이 커지는 바람에 프로젝트 내의 멤버들의 비중이 줄게 되었지만요. 그 다음 뮬리 다음에 나올 줄 알았지만 먼저 나온 사이드M 애니. 영화부터 시작해 13화까지 총 14편의 1쿠 사이즈로 방송이 되었으며 퍼스트 라이브의 주력 유닛이었던 드라마틱 스타, 베이트, SEM, 하이조커, 더블, 주피터, 여성 유닛 총 19명의 아이돌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으며 사이 역시 전체적인 스토리 진행 방식은 오리지널리틱하면서도 기존 문제였던 개개인의 에피소드로 누군가와 묻히는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에피소드마다 한 유닛이 메인이 되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뮬리 애니의 전개는 어떨까요? 아직 본편의 이야기를 다룬 PV나 줄거리도 나온 게 없지만 그것이 없기에 예상과 추측이 가능하죠. 일단 제작사는 여태 아이마스 애니 시리즈를 담당해주었던 A1 피처스가 아닌 시로구미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느낌이 변한다고 해도 PV에서의 주연들이 우리 3대장이 등장하여 전체적인 전통적 면은 기대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9명이 되는 아이돌들의 이야기를 2쿨로 해도 전부 담기는 힘들 것입니다. 3쿨, 4쿨로 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애니메이션은 방영만으로 바로 수익이 나온 것이 아니며 보통의 수익은 완결 후에 BD 판매의 수익으로 이득을 보는 방식으로 기존 애니 시리즈들도 최대 길어도 2쿨이었기 때문에 그건 뮬리 애니도 길어야 2쿨 형태로 이야기를 진행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39에 미친 반남답게 39화로 구성할 수도 있고요. 제가 여러가지 고민을 해서 낸 결론은 세가지 전개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이마스처럼 유닛으로 묶어서 유닛의 이야기로 전개해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애니만의 오리지널 유닛 혹은 기존 MTG나 MTW 같은 앨범 유닛으로 묶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한 편 혹은 두 편으로 유닛 속 아이돌들의 갈등과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단점은 그 유닛 속의 아이돌들의 비중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39명이 전부 출연한다고 가정해보면 10유닛이 넘기 때문에 이야기를 빨리 풀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갈등을 급전개로 풀어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방법은 39초 PV처럼 3대장 혹은 시어터 데이즈의 초기 간판이었던 츠무기와 카오리를 포함해서 5명의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3명 또는 5명의 성장에 맞춰 동료 아이돌들의 어드바이스 혹은 갈등을 통해 같이 성장해 나간다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충 줄거리는 3대장이랑 츠무기, 카오리가 같은 시기에 765 프로덕션에 입사하여 39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로 3명 혹은 5명의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해서 시어터 아이돌들하고의 갈등 속에서 성장, 올스타 선배들의 어드바이스를 통해 성장 스토리를 전개, 전통적이고 괜찮은 스토리 전개 방식이죠. 하지만 이 방식의 경우는 잘못하면 이 5명하고의 연결점이 많이 적은 특정 아이돌들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정하고 39명의 아이돌들을 일상 애니를 만든다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는 제작사가 기존 A1 픽처스가 아닌 시로구미이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지이죠. 어떻게 보면 이 방식도 깔끔하며 캐릭터의 붕괴 걱정 없이 일상적인 내용으로 흘러갈 수 있죠. 단점은 그렇게 하였을 경우 기존 애니 시리즈하고 다른 점 때문에 괴리감이 들 수도 있고 본 원작하고 전혀 다른 느낌이 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중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꼭 39명을 전부 비중을 줄 필요가 없지 않나? 무조건 성장과 갈등을 배경으로 할 이유가 있나? 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애니 내에서 중심인물을 만들고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가면 꼭 그럴 필요는 없으며 세 번째 방식처럼 39명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걱정은 없겠죠.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존 애니 시리즈하고 다른 점 때문에 괴리감이 들 수도 있고 본 원작하고 전혀 다른 느낌이 날 수도 있다는 점, 39명 전부가 주요 중심축이며 39 프로젝트라는 타이틀을 건 밀리언 시리즈의 특성, 특정 담당을 맡고 있는 팬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애니가 나와서 기쁘다 속에는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밀리애니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예상해보았습니다. 진짜 다른 세계선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닌가 했던 밀리애니가 나와서 기쁘지만 이렇게 스토리에 대해 예상해보니 걱정도 앞서기 시작하네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것이 밀리언 라이브다, 이것이 765 아이돌들의 유대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로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그저 제 예상일 뿐, 꼭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 그저 가볍게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예상과 추측이 있으실 텐데 댓글로 같이 공유해봅시다. 다음 밀리애니 주제는 아마 다음 PV가 나오면 PV 리뷰 및 해석 영상 혹은 방영 일자나 정보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